얘들아. 얘들아.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 산에 온 이유는 산에서 표고목 할 때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을 때 어떻게 표고나무에 참나무에 구멍을 뚫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전기가 없다고 해서 이런 충전 드릴로 이런 나무를 뚫거든요. 그런데 나무 한 이거 참나무 한 10개 정도 하다 보면은 충전 드릴 모터가 뜨겁게 변해요. 그래서 이 모터에서 연기가 나요. 그러면은 이 30만원 40만원짜리가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점점 힘이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기계도 망가져요. 그래서 이걸로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한 10개 정도 한다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나무 하나당 구멍을 한 60개, 70개 뚫을 건데 한 700개 뚫다가 연기 나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충전 드릴로 작업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굉장히 힘이 붙입니다. 보통은 발전기를 빌려다가 전기 드릴로 참나무에 구멍을 뚫습니다. 휘발유도 빌려야 되고 또 전기 드릴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들 예초기 있을 거예요. 이 예초기만 있으면 나무에다가 구멍 뚫을 수 있습니다. 예초기는 소나무 재생충 때문에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업체에서 만들었어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약물을 쏜 다음에 마개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 안에 있는 재생충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초기 연기할 드릴이 있어요. 이렇게 드릴을 물려야 돼요. 이렇게 물려야 됩니다. 초기에다가 물려 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빠르네요. 자, 예초기로 구멍을 뚫은 걸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게 뚫렸습니다. 예초기 드릴 속도는 그라인더 드릴하고 속도가 거의 비슷하네요. 단지 좀 불편하고 매연이 나오는 거. 마스크 착용하고 또 기마개 착용하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속도입니다. 깊이 조절은 조절하는 게 다 있으니까요. 자, 제가 예초기 드릴을 사용해 본 결과 그라인더하고 거의 속도가 비슷합니다. 제 아시는 지인이 이거 가지고 한 나무를 천 개를 구멍을 뚫었대요. 이거는 작은 나무인데 이것보다 훨씬 큰 나무를 산에서 천 개 정도를 뚫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산에서 작업할 때는 발전기를 빌려서 작업을 하잖아요. 너무 무거워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 빌린 거 취소시키고 예초기가 있는데 예초기의 드릴을 이 드릴 브라켓을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쉽게 작업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에서 작업할 때는 예초기하고 예초기 연결 드릴을 사셔가지고 작업하시면 편합니다.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면 조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예초기가 2행정이 있고 4행정이 있어요. 2행정이 폭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바퀴 돌 때 폭발이 한 번씩 일어나는 행정이라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4행정 예초기 이걸 다시면 힘이 없습니다. 2행정이 회전수가 빠르다는 거죠. 기름은 좀 빨리 먹지만 회전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달 때는 반드시 2행정 예초기에다가 이 드릴을 달아주시고요. 예초기를 할 때는 마스크하고 이어폰을 끼셔야 돼요. 좀 소음도 시끄럽고요. 매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이어폰 끼시고 작업하시면
산에서 쉽게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초기 드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성비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예초기 2행정인가 4행정인가 확인해 보시고 2행정 예초기를 권해드립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이 끼우시면 돼요. 요 드릴 소켓하고 이 드릴만 장착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에서도 예초기 드릴만 있으면 작업, 표고목 1000개, 2000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합니다. 기존의 예초기 날과 이 드릴을 서로 교체할 때는 이 레버를 든 다음에 요거를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문하실 때는 이 두께가 보통 29하고 25가 있어요. 이 구경이 25mm 짜리인가 29mm 짜리인가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에 맞는 용도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재신 다음에 주문하시면 돼요. 이 홈에 이 사각 기둥을 끼워야 돼요.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이렇게 끼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이 구멍이 이 속에 레버랑 장착이 되는 거예요. 딱 든 다음에 들어가서 지금 홈에 들어가서 안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8-9만원이면 여러분들이 구매해가지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요걸 공유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